바쁜 어머니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이것. 바로 김해의 대표 특산물 단감인데요. 제가 살짝 맛을 봤습니다. 어쩜 제철을 맞아 정말 달콤하고 쫄깃쫄깃하더라고요. 단감이 진정에 이게 특산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단감 고추장을 오늘 한번 만들어볼까 싶어요. 고추장이요? 네. 먼저 엿기름 가루에 물을 충분히 부어준 후 엿기름 가루를 손으로 꾹꾹 문질러서 뽀얀 물이 우러나도록 하고요. 여기에 썰어둔 단감 말랭이를 함께 넣고 잘 저어줍니다. 고추장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연적인 단맛을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한 끝에 단감 말랭이를 한번 활용해보니까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은 단감 말랭이를 넣은 엿기름물을 보온 밥솥에 넣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맛과 영양이 한층 깊어지도록 3, 4시간 정도 충분히 발효시켜줍니다. 그리고 발효가 되는 동안 찹쌀 가루를 반죽해주는데요. 맛있는 전통 고추장을 만들려면 이 찹쌀 가루가 없어선 안 된다고 하네요. 찹쌀 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구멍떡을 만들려고 그래요. 떡을 만든다고요? 네. 옛 전통 방식 그대로 이 구멍떡을 넣으면 고추장의 입자가 고와지고 맛도 훨씬 좋다고 하는데요. 세영 씨 이거 이쁘지 않나요? 너무 잘 만드셨는데요. 그렇죠. 우와. 그래서 제가 예쁜 딸을 낳나 봐요. 예쁜 딸이 있으시구나. 네. 그 말씀하시려고 이거 보여주셨구나. 다음은 구멍떡이 위로 동동 떠오를 때까지 익힌 뒤 잘 익은 구멍떡을 으깨워줍니다. 이제 이 구멍떡의 덩어리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손으로 조물조물 부드럽게 풀어주는데요. 여기에 고춧가루를 듬뿍 넣고 엿기름물과 단감 말랭이로 만든 발효액을 부어준 다음 차지게 섞어주면 단감 고추장 완성! 맛있는 냄새가 어찌나 군침을 돌게 하는지 맛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여기저기서 감탄이 쏟아집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추장 만드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또 고추장 맛이 너무 좋아요. 찰지고.